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와 함께하는 주식생 초보 탈출기 진행하고 있는 닥터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제가 일요일과 중간에 뭐 공휴일 등 휴일에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닥터K 주식생 초보 탈출기. 오늘은 복귀 방송하는 날이죠. 복귀 방송 먼저 하고요. 자, 3회 나중에 또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오시면 닥터케이TV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바로 올라와 있고요. 주식생 초보 탈출기 검색하셔도 지난 방송들 보실 수 있으시니까 검색해 보시고 방송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구독도 눌러 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따로 검색 안 하셔도 알림도 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번 시간 내용 복기 한번 해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포스코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요 시점 금요일 지나고 일요일 날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요. 자, 저번 주그 3일절 때문에 거래일이 4거래일 동안이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방송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 깨지 않으면 양호한 흐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포스코는 최근에 기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 상당히 하락폭을 이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턴 어라운드 하는 초입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4거래일 동안에 자, 사고 요만큼 팔고 자, 이틀 전에 큰 거래량 세우면서 지금 양호합니다. 기관도 뭐 사고 팔거나 하였지만 아직까지 누적적으로 보면 한 달인데도 플러스가 돼 있고요. 석달 정도 이렇게 보시면 기관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은 자, 기관과 개인의 매도를 다 받아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양호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코는 양호하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라인들 지지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만약 깨지면 자, 26만원, 25만원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평선들하고 이제 이 지지 라인을 이루고 있는 이 라인들이 깨지면 이제 곤란하다. 이제 이런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어저께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상당히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지금 20일을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도 제가 큰그 코스피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드렸냐 하면요. 자, 우리나라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자, 이 박스권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승 돌파 나오는 듯 하나 이 상단 뚜껑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많은 부분을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코스피 200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나 해외 시장이나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은 상단을 치고 막 쭉쭉 뻗어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을 치고 가는 듯 했으나 다시 밀려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이 사드, 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보복을 실시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어저께 상당히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로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어요.
자, 그런 부분들 뉴스 동반과 함께 어저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만 볼 것이 아니라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은 보면요. 뭐 박살이 나 있죠. 코스닥은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 이렇게만 놔보셔도 지금 추세선 이탈하고 들어올렸으나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간들간들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무너졌고요. 상승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다만 요 라인 570 라인 정도 앞에 이 돌파되기 전에 전고점 라인들을 돌파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 라인들, 이렇게 전고점 라인들, 자, 못 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밀리다가 돌파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577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여기 전고점 라인들, 자,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시도는 나왔으나 코스닥은 별로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77 깨고 내려가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오겠죠. 예, 지금 위로 치고 갈그 모양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계속 빠지고 있고요. 올라가 봤자 621은 라인에서 저항 받고 다시 또 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별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의하시라. 전체적인 코스닥 시황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다우존스 괜찮고요. 나스닥 괜찮고요. 니케이 박스권 상승하고 난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서 나름 괜찮고요. 자, 대만이 좀 흔들렸죠. 목표치 와서 그렇습니다. 목표치보다 좀더 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좀 흔들리고 있고 독일 양호하고요. 중국도 자, 양호 한 편이죠. 그래서 어저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제법 큰 하락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빠졌습니까? 1.45% 정도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좀 견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 다른 여타 종목들 보니까 좀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은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물론 좀 땡겨 올렸지만 거래량도 제법 이제 슬슬 늘어나면서요. 그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2050 라인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70 라인 하고요. 저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제 또 제법 조정 기간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기관이 자꾸 팔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이 자꾸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좀 받아주고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관이 좀 팔고 있어요. 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기관 외국인이 팔때 개인이 받아줬어요. 예.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개인이 그동안 못 사고 있던 거, 아이고, 조정 받으니까 그냥 가격만 보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 내려와 있으니까 못 샀던 분들 이제 한번 사보자.
이런 심리가 이제 발동인 것 같은데요. 조금 조심해야 될 지금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정적으로 그 이평선 종합 주가 지수 279, 아 200이 아니죠. 2079, 자, 2059 강하게 터치하거나 하면 상당히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고 내일 뭐 다음 주에 세게 치고 가기에도 조금 무리 있어 보인다. 중심 이평선인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상당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주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전고점 뚫고 날아간다 이런 건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있죠. 2100 넘어서 막 넘어간다. 그런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렇게 빠지도 여기를 요 라인 안에서 지지를 잘 받지 못하면 세게 빠지고 나면 이제 살짝 반등 주는 척 했던 밑으로 이제 2000 초반으로 막 밀리려는 그런 시도도 나올 수 있다. 다만 2070 정도 라인을 탄탄하게 지지받으면서 단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조금 행보를 할수 있으나 밑으로 치고 내려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에 관한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 라인 28만 원 라인 자, 살짝 깨는 데 대해서는 다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양호하다. 자, 포스코는 제가 피보나치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27만 원 라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28만 원 라인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끄니까 옆에 자꾸 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일단 선을 뺐습니다. 자, 이 28만 원 라인, 이 중심 21선, 이 라인을 잘 지켜내면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7만 원 라인 여기까지 강하게 만약에 뚫고 내려오는 이런 음봉이 보인다면 포스코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좀 좋다. 그렇게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서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포스코가 괜찮다는데 설명을 제가 부가적으로 몇개 드리자면, 자, 이렇게 엄청난 하락에 대한 추세를 돌려냈다. 자, 오늘은 나중에 추세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고점, 하락 추세는요, 끌때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끊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저점 라인들을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 저점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돌려내는 초입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른 듯 하나, 아직까지 상승 폭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30만 원대, 이게 중요하다. 30만 원대 강하게 나중에 치고 가면 36만 원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요런 자 계속 반복드립니다. 요렇게 지지 받으려고 하던 요런 시점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된대죠? 요렇게 자꾸 저항받는 겁니다. 이렇게 와도 또 저항받죠. 자, 여기 와도 또 저항받고 밀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그러나 이 돌파되고 나면 이 부분이 이 저항 부분도 이렇게 지지로 바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지지 조정대에 의해서 자 이렇게 36만 원, 지금 저렇게 보면 36만 원대가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36만 3천 원과 자 15만 5천 원 이렇게 보면 자요 라인이 요렇게 약 21만 원 정도 빠졌을 때 이렇게 반등을 어느 정도 하면 주가는 앞으로 양호하게 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거거든요. 저는 키움 증권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움 증권에 보면 차트 분석 툴에 보면 피보나치 조정대가 있고요. 타 증권사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하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에 여기에서 이만큼 하락했을 때 이렇게 38.2% 라인까지 조정 반등 시 조정받으면 가장 별로인 상황이고 이렇게 50%까지 이렇게 조정받으면 반등했다가 조정받으면 이렇게 이중바닥 형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61.8%까지 반등을 해버리면 향후에 이 고점 라인들 돌파 시도 나오기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할 때 61.8% 라인까지 반등을 줬으니까 또 양호하다.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고 첫 번째 양호한 이유, 두 번째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세 번째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폭의 61.8%까지 반등 시도가 나왔었으니까 30만원까지 갈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30만원까지 갈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36만 3천원 이 라인 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복귀 시간은 이렇게 포스코로 짧게 포스코와 코스피, 코스닥 종목으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식 생초보 탈출기 자, 오늘은 3회 제가 진행할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 잠시 방송 끊었다가 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